자, 이제 조목조목 계산을 해봐야겠지. 침치료 성냥의 탕약값이 5냥, 그리고 의복까지 2냥에 아직까지 돈 얘기입니까? 사람이 매사에 돈 관계는 정확해야 하는 게야. 어, 여기다가 하루 이자는. 그만 좀 하십시오. 사람 살리는 의원이 어찌 이리 돈만 밝힌단 말입니까? 뭔 또 개소리야? 내 온갖 용렬한 의원들을 보아왔지만 당신처럼 술 좋아하고 돈만 밝히고 욕만 일삼는 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. 내가 원래 용렬한 걸로다가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해. 근데 딱 봐도 니들 빈털터리 같고, 뭐 우리 의원도 워낙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일손이 부족하니 내 특별히 인심 좀 쓰지. 치료비 10냥, 숙박비 1냥을 대신해 개수 의원에서 10하루간 병자를 본다. 이를 어길 시 관하루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. 어때? 자비롭기가 부처님이지? 지장. 제가 할 것 같습니까? 안 하면? 그나마 의원이라 해서 내 딴엔 배려를 해준 것인데. 나도 처음 본 사람이라고 말했을 텐데. 그건 네 말이고. 과부하고 야반도주하다 물에 빠진 건지 난들 알아? 물에 빠져보니 사내가 별로라 도망간 거고. 뭐, 말 다 했어? 아이고 무서워라. 아이고 무서워라.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개소리 한번 들었다고 말을 막가네. 그래, 어디 쳐봐라. 맷값 한번 물어보자. 쳐. 아이고. 대령님, 문의 출석 중에 관하고 엮이면 좋을 거 없잖아요. 찍으세요, 지장. 저런 부당한 각서에 나는 못한다. 무전 지식에 사기면 바로 포박인데. 대령님, 찍어요. 내일까지 어떻게든 열량 구해올 테니까 일단은 찍어요. 아우 좀! 아이, 하루만 지 생각대로 좀 해요! 아니, 지난 1년 내내 도련님 생각대로 살았잖아요. 뭐 그냥 이대로 다 끝내자는 거예요? 힘 빼요, 다쳐요. 됐죠, 이제. 이쁘나, 왕진 준비해라. 오전엔 밤매느라 병자들 안 올 거야. 어, 저기 폐짝놈부터 치료해. 줄 타는 놈인데 현운병자야. 치료해주고. 술 절대 주지 말고